저는 아주 작은 습관의 기적을 쓴 저자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의 직장인입니다. 현재는 귀여운 두 아들하고 또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내와 네. 함께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중년이 참 힘들다고 하는데 네. 저는 중년이 오히려 황금기라고 생각하면서 참 열심히 살고 있는 자칭 꽃중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범한 이제 중년의 직장인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전혀 평범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습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만드셨고 그 습관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도 내셨더라고요. 네네. 이 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오늘 네. 30대에 좀 힘든 삶을 사셨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30대의 삶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뭘 해도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게 일쑤였고 네.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네. 거의 루저의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사실 젊은 사람들이 겪기는 참 힘든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겪으면서 네. 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젊은 나이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기까지 해야 되나? 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친구인가? 네. 하는 그런 자괴감도 있었고요. 네. 진짜 한마디로 패배의식이 너무너무 컸던 그런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슬럼프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네네. 슬럼프보다 훨씬 깊겠지만. 네.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그럼 극복하셨어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30대 때는 진짜 의미 없이 다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40대 때가 딱 들어서면서 네. 30대 때 제가 당했던 네. 억울함 내지는 네. 또 시련 이런 것들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살다 보니까 네. 오늘 무슨 문득 이러다가 또 40대, 50대가 돼서 30대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두려움이 좀 커서 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그럼 40대가 되어서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니까 그 30대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때는 이게 좀 문제였구나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그래서 뭐든지 좀 자기 합리화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네. 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제는 어떻게 시간이 되면 해결해 주겠지. 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고요. 네. 무엇을 하려고 네. 덤비려는 시도조차 안 했던 네. 그런 30대였죠. 근데 그런 30대 사시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시게 된 거예요? 이제 가장이라는 책임감? 네. 네. 결혼하면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되게 우리 가족들한테 되게 형편없는 가장이 되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 나중에 아빠가 네.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는 네. 와이프가 당신 믿고는 못 살겠어 하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와이프 아내 같은 경우도 진짜 농담삼아 책에도 있지만 네. 농담삼아서 지금도 하는 얘기가 네. 진짜 이 당시에는 저를 못 믿어서 저를 믿지 못해서 자기도 네. 뭔가를 했다고 할 정도로 좀 되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네.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해가지고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좀 와닿았던 거는 네. 이제 아시다시피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만의 시간을 뭔가 가지기 원하잖아요. 네. 애들 어느 정도 크고 하면 네. 이제 나도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런 네.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또 누군가는 애들을 돌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또 제가 안 하게 되면 저 아내가 모든 그쵸. 걸 떠나야 되는 네. 상황이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조심스럽게 제안한 게 집사람, 아내하고 협의를 본 게, 그러면은, 세계 우호를 해라. 그 시간밖에 할애를 못 해주겠다는 네. 반강제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기 참 힘들었지만, 네. 우여곡절 끝에
뭐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생각할 시간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오. 네네, 진짜 생각할 시간이 많고 저를 돌이켜볼 시간도 또 네. 좀 많게 되면서 아 이거 작은 거 요거라도 뭐 한 걸 하나라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서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네요. 네네. 네. 그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6시. 6시. 네. 지금 생각하면은 네. 그래 빠른 시간도 아닌데 네.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힘겨웠습니다. 그 당시에. 네. 네. 그러면은 그 6시에 일어나서 뭘 하신 거예요? 그때 주어진 거는 네. 뭐 제일 처음에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네. 이제 사실 뭐 외국 계사를 다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네. 진짜 밥벌이를 못할 정도로 네. 뭐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네. 제 역할 자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제 진짜 영어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좀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6시를 두 번 만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네네. 어떤 것들이 달라지셨나요? 네, 그 6시를 두 번 만나다는 의미가 네. 뭐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두 번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저녁의 삶에 이미 방탕한 생활이 되면은 그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시작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 때문에 네. 저녁도 그래 방탕하지 않게 뭐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좀 뭐 내일이 없듯이 사는 네. 그런 삶이 조금 줄어들고 자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삶이 된 거네요. 좀 뭐 술을 네. 한 병 먹을 거는 네. 뭐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하여튼 좀 자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 이제 많은 직장인들 사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자기개발 그 일순이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도 실패한단 말이죠. 네.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차 아침에 일어나는 삶 제가 봤을 때는 네. 늦게 자니까. 늦게 자니까. 그러면 저녁에 일찍 자면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이제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특별히 더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네. 이제 전날 일찍 잤기 때문에 네.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뭐 늦게 주무세요. 네. 그런데 특별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냥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고 그쵸.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그거를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느니 네. 아예 좀 일찍 잠을 청하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바꾸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시니까 그 아침 시간에 가져다 주는 뭐 선물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 우선 좀 뭔가 제가 달라진 느낌? 남들은 자고 있는 시간에 네. 제가 나와 있고 뭔들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아 나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 생각이 자신감이 네네 되게 상당히 큽니다. 그 시간에 또 뭐 저녁에는 뭘 해야 되는 경우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야 네. 되는 것들이 네. 근데 아침에는 오롯이 저 혼자만 있으니까 누구의 뭐 관여나 방해도 없이 네.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목표 달성에도 되게 좀 네. 이 확률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선 무엇보다도 네. 정신적으로 자신감 이게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내가 갑자기 뭐 연봉 올라간 것도 아니고 승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네. 내가 막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신감 네. 이런 게 막 맞습니다.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실제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그 아까 그 이제 영어 공부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영어 공부는 이제 그 외국계 기업에 다니서 이제 의사소통을 네. 위해서 하신 거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원천적으로 네.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네. 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서점 가서 네. 팔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학교 1학년 영어책 진짜 굿모닝이 시작하는 것부터. 네. 근데 보면 뭐 전체적인 것 중에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네.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제가 그래도 이거 영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뭐 지면으로 나오는 것들은 네. 뭐 성적도 괜찮았고 했는데 네.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달달달 외우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네. 패턴을 외우고 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럼 그렇게 이제 1학년 거 마치시고 2학년 거 하시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그게 지겨우니까 네.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쉽게 돼 있는 네. 부분들
있는 책들이 상당히 네. 많거든요. 네. 그런 책을 사서 네. 좀 또 재미를 가면서 하고 또 주말이 되어서는 제가 영어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참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 궁하면 통한다고 네.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냥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네. 시작을 했는데 그때 6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 하면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 또 모이고 또 실력자들도 꽤 많으셨고 네.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가면은 뭐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다 돌리고 네. 일단 항상 일주일 회사 다니는 일주일은 네.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재미로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즐겁고 네. 그래 해서 그래 확실하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네. 실력이 좀 빨리빨리 늘더라고요. 이야. 네네. 네. 그럼 그 중학교 1학년 처음 영어책을 보실 때가 몇 살이셨어요? 딱 한 3-4년 전이니까. 네. 한 30대 후반 정도. 30대 후반이요. 30대 후반? 네네네. 그럼 그때 이제 그 외국 기업 다니실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어를 못해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아, 그게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요. 네. 네. 제가 그때 전공으로만 설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한국분하고 네. 외국분이 중국분이 계셨는데 네. 한국어로도 면접을 하고 외국어로도 네. 면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어는 뭐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또 외국분이 또 전공에 대한 지식을 물어서 네. 진짜 판서를 냈습니다. 칠판이 있어서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냥 고유명사만 나열했죠. 네. 뭐 세일즈, 네. 코스트 네. 그로스 프로핏 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뭐 코스트에 대한 설명 단어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합격을 하셨군요. 정말 운이 좋게 네. 합격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영어 책을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되니까 영어가 좀 이제 자신감이 붙고 좀 되시던가요? 저는 네. 평상시에는 외운 걸 왜 뭐 그런 패턴을 외웠었고 네. 주말에는 그걸 써먹으려고 어떤 모임을 나갔었기 네. 때문에 네. 좀 빨리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네. 편이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개월이 되니까 이게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외국 친구들이 네. 사무실 와서 뭐 하면은 네. 그때 들리기 시작하고 저도 살짝 많이 놀랐어요.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영어를 조금 이제 들리시고 할 줄 아시게 되니까 어떤 것들이 삶에서 달라지나요? 그때도 물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네. 진짜 그 당시에는 뭐 40대도 안 됐을 때니까 네. 그냥 이력서에 영어 가능만 써놔도 새로운 기회들이 옵니다. 거의 뭐 면접을 보자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네. 저도 계속 뭐 이직을 하면 많이 찾으면 안 되지만 네. 그래 한번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면서 네. 한번 가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한번 가게 되면 또 합격하는 모습 보면 내가 많이 늘었구나. 네. 거기에서 오는 느낌이 확실하게 전공과 영어가 결합이 되니까 나한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삶의 기회가 오는군요. 영어를 네. 좀만 잘해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야근을 하다가 쓰러지셨다고 이제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상황은? 제 회사 새로운 회사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네. 안 됐었는데 그날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한 달 가까이 계속 야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쁜 시즌이어서 그날도 저녁을 먹고 네. 근데 목이 말라서 제 자리에서 이제 물 한 잔 먹으려고 가는 네. 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네. 핑핑핑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바닥에 뭔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 자리에 퍽 주저앉고 네. 뭐 이런 구토 증상도 보이고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네. 병원 가니까 뭐라고? 그날 바로 정밀 검사도 하고 했는데 네. 아무 이상 뭐 정상이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네네 다 정상이고 네. 그날은 아마도 순간적인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금 이제 쓰러지시고 나서 아무래도 그럼 이제 내가 건강을 좀 신경 써야지라고 생각이 네네. 되잖아요. 네네.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선 그러면 안 되지만 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진짜요? 네. 네. 한 달도 안 돼서 한 보름인가 네. 후에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뭐 근처에 운이 좋게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외국계 기업이 있어서 네. 그쪽으로 이직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다이어트 성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이제 왜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나이가 먹고 아까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30대 때 술을 많이 먹고 네. 이런 생활하다 보니까 네. 자연적이 살도 많이 찌게 되고 그다음 뭐 피를 검사를 해보면 뭐가 안 좋다고 하고 병원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또 어디가 의사가 어디가 몸이 안 좋다고 얘기 듣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네. 이래가다가 어느 날 순간 내가 또 쓰러지겠는 건 아닌가? 이 가족도 있는데 이거 뭐 좀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우려가 너무 돼서 네. 일단 살부터 좀 빼자. 이 적정 몸무게라는 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건강 때문에 사실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이어트 대부분 많이 결심하긴 하지만 네. 다 실패하잖아요. 맞습니다. 성공하셨나요, 결과적으로? 네, 했습니다. 다이어트 과정도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네. 저는 새벽에 어차피 일어나니까 네. 새벽에 또 제가 취미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었고 네. 아침에는 그 베란다에서 네.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오. 베란다에서 진짜 팬티 하나만 거치고 네. 베란다에서 아마 네. 그 웨이트를 하고 또 네.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요즘 애플리케이션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서로 일명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네. 카페에 다 모여서 서로 인증을 해가면서 저도 동료를 하고 네. 아침에 항상 숙취하듯이 네. 아침에 웨이트로 한 30분을 하고 그다음 유산소 운동으로 테니스를 한 1시간 반, 2시간씩 치고 네. 매일 같이 그걸 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얼마 동안 하셔서 얼마를 빼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4개월 정도 하니까 네. 좀 많이 빠졌었고요. 네. 아마 지금 몸무게로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그 4개월 정도 만에 몸이 확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네.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자주 또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안 빠지고 하니까 네. 네. 이것밖에 안 되지? 네. 이렇게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몸무게 측정을 좀 너무 자주 안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끔은 아무것도 안 보고 네.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네. 그냥 제 패턴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했는데 뭐 안 보는 사이에 또 한동안 그런 측정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확 내려가 있더라고요. 네. 항상 뭐 외국어도 그렇고 하지만 항상 계단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예, 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이어트를 딱 결심하고 가장 힘드신 게 뭐였어요? 아무래도 먹는 거? 제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네. 술을 자제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였습니다. 네. 그럼 4개월도 한 잔도 안 드신 거예요? 아유, 먹었죠. 네. 먹었는데 이제 네. 양을 조절했었고, 술이나 먹는 것을 많이 먹었다고 치면은, 네. 그 다음날 그 이상으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을 거 다 먹고, 네. 운동할 거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적더라고요.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제 비법.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제가 생각에는 외식을 자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네. 집에서 밥을 먹었고요.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요소는 네. 집에서 밥을 먹어라. 아내분이 싫어하지 않나요?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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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다 네. 아시는 답이겠지만 네. 술입니다. 술이 참 원수라고 하죠. 네, 네. 그렇죠. 술은 진짜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술을 원래 네. 얼마나 드셨던 거예요? 저는 술을 먹으면 입안에 끝을 잡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때까지 실려가본 네. 적도 없고 네. 네. 마시면은 네. 모든 사람들 다 집에 보내고 끝까지 남아서 네. 그렇게 가도 네. 멀쩡합니다, 저는. 야, 네. 그래서 저는 술을 한번 발동이 걸리면 많이 먹는 편이라서 네. 네, 이건 저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술에 또 강하시고. 네네네. 아, 술 때 진짜 힘드셨겠다 그럼 진짜. 힘들죠. 예. 네, 아이고 진짜. 항상 많이 잡혀다녔습니다. 네. 또 이제 술 멀리하고. 또 네. 네. 세 번째는 뭐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책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네. 특별하게 운동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네. 가능하면 걸으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웬만한 두 코스, 세 코스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차 타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능하면 많이 걸어라. 네. 그걸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 해도 이제 살이 충분히 빠진다? 와요,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시고 그 이뤄오시면서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는 법이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목표를 세울 수 있나요? 우선 저는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실패의 원인은 네. 남들 따라 하다가 아,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아. 저 사람은 이것을 해서 10kg를 뺐는데 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네.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처해진 상황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고 네. 자기 페이스대로 하게 되면은 네. 100%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럼 작가님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의식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뭐 네. 몸 뭐 살이 쪘다. 아, 예. 예를 들면 네. 남들은 영어를 저만큼 하는데 왜 네. 나는 요거밖에 안 될까? 아.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참 많았죠. 그래서 사실 영어가 모든 사람이 다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가 필요한 사람, 아 외국 외국에 여행이 네. 필요한 사람들은 딱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회의를 해서 회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제 의사 전달만 가능하면 저는 네.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제 주위에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와, 감탄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나는 왜 저만큼 안 되지? 좌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 내가 뭘 하더라도 저렇게 안 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자기가 원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들만 해나가면 네.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건 다 된다는 말씀이죠? 네네. 지금 책 쓰셨잖아요. 네. 근데 책과 담을 쌓으시던 분이라고. 아, 네. 원래 독서를 안 하셨나요? 아주 흉내는 많이 냈습니다. 네. 흉내라는 건 어떤 거죠? 갖고 다니는 건가요, 그냥? 네, 그렇죠. 뭐 네. 옛날에 뭐 친구들이나 네. 좀 뭐 책에다 써놨지만 네. 제 친구들은 뭐 다 서울로 좋은 대학교 다 가고 네. 오랜만에 만나면은 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진 듯한 네, 느낌. 네, 네, 네. 나는 뭘 할 수 있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간접경험인 책 읽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뭐 띄엄띄엄 책을 읽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막 몰입해서 매진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네, 네. 그냥 뭐 진짜 많이 읽으면 한 달에 한 권. 아니면 거의 1년에도 몇 권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시절에는. 네. 네. 어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선 네. 40대 중년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받고 네. 나도 한번 어떻게 성공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 뭐 그런 내용들을 그런 성공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네.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엿보기 위해서 일단 책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네네. 이제 공통점이 있으시다고. 네네. 우선적으로는 네. 그 사람들은 네. 한마디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뭐 보통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하고 네. 네. 거기에서 맞춰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패턴, 그런 루틴을 네.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네. 네. 저도 많이 느꼈죠. 나만의 네. 관리, 나만에 대한 시간, 네. 나만에 대한 계획, 나만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루틴 이게 네. 다 갖고 있더라 네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많은 유명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점들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계획성. 계획성. 네. 네. 뭐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네. 대단하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네. 저 분은 뭐 금수 일명 소위 금수저였겠구나. 네. 네. 운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네. 그 사람들도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었었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 실천하는 그 모습들이 참 처절을 했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 패턴 네. 그런 생활이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요.
혹시 그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야 생각나는 그 이제 성공한 사람 뭐 생각나는 책들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나에게 큰 인상을 주었던 우선 저 안 그래도 최근에 읽은 그 중에는 네. 김성호 회장 아 네. 네. 생각의 비밀인가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책을 보고 네. 좀 사실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분도 그 되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네, 강조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책을 이제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작가님의 그 삶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었나요? 우선적으로는 그 성공한 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사람들 네. 하나라서 네. 근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믿고 밀어붙이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저하고 가장 큰 차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저도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네.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네. 제만의 무기를 만들려고 네. 좀 많이 노력하고. 저의 강점이 뭔지 찾으려고 네. 몇 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제 주변에 그 자신감이라는 게 이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자신감 생겨라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신감이라는 게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저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아는 게 많다? 아는 게 많다? 네. 네. 자기만의 강점을 위한, 뭐, 예를 들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네.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저는 아직도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뭐, 혹자는 저를 보고, 이제, 뭐, 나이 50 다 돼가는, 다 되어 가는데 네. 이제 꿈을 참을 나이는 아니냐 네. 저 적성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고민한 게 제만의 브랜드가 뭔지 브랜딩이 뭔지 제 강점이 뭔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화를 해낸다면 네. 좀 더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뭔가 강점 분석부터 해야지만 네. 좀 되겠군요. 그 이제 작가님도 이제 책을 아예 안 읽다가 책을 지금 이제 많이 읽으시고 이제 책을 쓰신 분가 있잖아요. 네. 이 독서 습관을 이제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좀 해줄 만한 조언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네. 했으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바쁜 와중에도 항상 네. 뭐 일주일이나 아침 오전에 네. 책을 정한 책을 네. 정한 책을 얼마나 읽을지 표시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꽂아두고 네. 뭐 중간중간에 읽는다든지 네. 갔다 와서 읽는다든지 그날 하루 분량을 딱 정해놓습니다. 네.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일정한 분량을 매일매일 네. 읽는 그런 버릇을 좀 들이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독서를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라면 몇 페이지 정도를 읽으면 좋을까요, 처음에? 요즘에는 뭐 집포 나오는 책들이 글자가 상당히 크게 나와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페이지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50페이지요? 네, 50페이지 많은 것 같은데. 안 되면 그게 힘들면 30페이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가님 책을 읽으시다 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책을 이제 읽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책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으세요, 지금? 저는 네.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의 실천?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네.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면은, 뭐, 읽어나 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위에 보면 책 읽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정작 본인은, 네. 본인이 해야 되는 행동을 네.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한 권을 읽더라도 그것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게 제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럼 최근에 그러면은 뭐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걸 실천하셨는지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 글쓰기에 대한 책을 좀 읽,
읽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좀 돼서 그래서 또 말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글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노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 결국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까지도 해야 되는 행위의 하나라고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는 뭐 말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주어 담지 못하지만 글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고 계속 고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너무 한 번에 잘 쓰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느끼게 된 게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글을 쓰는데 왜 이래 하나를 쓰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고치고 제대로 한 번에 싹 쓰지 못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이게 당연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글을 쓰면서 신중을 기하게 될 수 있었었고 그런 걸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제 책을 읽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기록을 해야지 본격적인 독서 효과가 나타난다. 네네. 이제 기록을 해야 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독서를 하고 기록을 한다. 네. 책을 읽게 되면 저는 사실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책을 읽으면 한 권을 뿌듯하게 읽고 나면은 제가 뭘 읽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도대체 뭘 보고 이 책을 내가 왜 읽었는지 우리 어렸을 때 독후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왜 독후감서 쓰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책을 읽고 내가 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읽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 그 추상적인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과정이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실제로 가장 최근에 어떤 거 기록하셨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글쓰기에 대한 것들, 글쓰기에 대한 것들도 그런 메모를 좀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첫 번째는 뭐 느낀 거라고 하면은 글쓰기는 죽을 때까지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뭐 저의 다짐,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글쓰기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책을 한 권을 썼지만 그 책을 보면서 다음에도 또 책을 쓰고 싶다는 그런 좀 생각도 좀 기재해 놓고 좀 많이 자세한 걸 좀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 기록은 그 책의 뭔가 주요 구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느낌이나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약간 뭐 양식 같은 게 있나요? 양식은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자세하게 적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준이 처음에는 제가 수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두 번 수준이 되지도 않았었고 또 두 번째는 나중에 저는 책을 또 써야겠다는 책을 쓰겠다는 일념 때문에 좀 좋은 문구가 있으면 좀 가능하면 통으로 다 적는 습관을 좀 들였었습니다. 아직도 가능하면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좀 나중에는 수준이 좀 많이 붙고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글발, 소위 글발이라고 하죠. 그런 것 글발이나 내지는 사고가 좀 올라갔을 때는 진짜 제가 관념을 실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요리 아닙니다. 그 이거는 손으로 쓰신 거예요? 타이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다 썼고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손으로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이런 좋은 글쓰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가능하면 블로그로 좀 옮겨서 좀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서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책에서 이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하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취미는 왜 필요한가요? 우선은 저희가 나이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나이를 다 먹게 나이가 먹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20대에는 클럽을 항상 잘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클럽 가면은 앞에서 막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많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전문가처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자기만의 것을 만들면서 또 더 좀 무기력해진 삶을 좀 활력 있게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나이가 들면
들었지만 네. 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네. 진짜 멋있는 삶을 사는 데는 꾸준함, 그다음에 취미, 꾸준한 취미, 지속적인 그 무언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취미 중에서 혹시 뭐 추천해 줄 만한 거 뭐 있으세요? 저는 네. 아까 막 그 글쓰기 책을 읽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글 쓰는 걸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춤추는 거? 춤추는 거요? 춤추는 네. 걸 한번 해보고 네. 싶습니다. 네네. 네. 아, 작가님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어요. 네. 아직 안 해보셨고? 네, 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막 아마 네. 그런 춤추는 걸 하게 되면 네. 제가 왜 춤에 대한 것들을 권하냐면 네. 뭐 새로운 분들과 만나서 네. 좀 즐거운 얘기도 하면서 네. 또 운동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 이게 취미랑의 뭐 댄스 스포츠 뭐 이런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80%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네.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보면 주위에 보면은 네. 항상 계획을 굉장히 완벽하게 하지만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이런 이 80%의 완벽만 한번 추구해도 된다는 의미가 네.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라. 그냥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냥 설령 그 모자란 20% 때문에 네.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거나 네. 실패로 돌아갈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80%만 되어도 분명히 성공적인 성공적인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꿈은 크게 실천은 작게 해라 이런 되게 멋진 말을 책에 쓰셨더라고요. 꿈은 크게 실천 작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항상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꿈은 크게 가져라.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꿈은 크게 가지는 보통 사람들 꿈을 얘기하라고 하면 다 이만한 꿈을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꿈을 크게 가진다는 거는 사람의 당연한 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너무 큰 꿈 때문에 네. 실천도 너무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성공 이야기가 실려 있을 때부터 네. 성공 이야기가 있어야 네. 그 다음 점점 발전된 큰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으면도 네. 그걸 모르고 이만한 꿈을 위해서는 뭐 이만한 걸 자꾸 하려고 덤빈다는 거죠.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이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진짜 너무 큰 망상에 사로잡힌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뭐 이걸 달성하는데 네. 이거 해갖고 이게 되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작은 실천이 네. 결국 크게 되는 것들을 좀 아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와닿습니다. 근데 진짜 꿈이 너무 커가지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 진짜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작가님 책을 읽고서 이제 변화하려는 분들이 작가님 책을 많이 읽을 거잖아요. 네. 이 자기 삶을 좀 바꿔보려는 삶을 변화시키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제일 맨 먼저 네. 본인의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만들어. 규칙적으로. 네네. 네. 그리고 네. 이왕이면 네. 조금 일찍 일어나려고 좀 애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많아질 거고 네. 또 자기가 뭘 할 건지 생각할 여유가 조금씩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그 이제 플래너도 작성하시잖아요. 네네. 이 플래너에 어떤 것들 기록하세요? 제 모든 게 들어가 네. 있습니다. 모든 거라면 어느 정도까지? 뭐 저의 꿈이라든지 네. 나이 나중에 비전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100살까지 뭘 할 것인지를 네. 다 나눠놨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로 네.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결국엔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뭘 할 것인지 좀 그거 뽑아서 네. 실천 사항들도 적어놓고 또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 네.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들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록을 네.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록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우선 네.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데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네. 그 내용과 계획이 그 플랜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 극기에 맞추어서 네. 제가 하나씩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진짜 그 쓴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쓴 대로 다 이루어져요? 네, 저는 그래. 거의 10개 쓰면 10개나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10개를 썼다. 그게 네. 한 번에 10개가 아니고 네. 시간을 두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저는 쓴 거 지금까지는 다 이루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네. 뭐 40대 때 네. 뭐 연봉을 얼마를 달성하겠다. 네.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모으겠다.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놓는데 그때 네. 해당되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네. 어떻게 해서 얼마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지금까지는 뭐 실패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내가 목표를 뭔가 세울 때 있잖아요. 네. 그 데드라인도 정하세요? 네, 정합니다. 아, 그럼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면은 언제까지 얼마를 빼겠다 다 정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진짜 돼요? 됩니다. 아, 그 날짜까지 정해서 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이게. 네네. 이게 네. 그 사실 목표를 정한 데 있어서는 데드라인이 없으면 저는 네. 100%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그럼 쓰기만 해도 이렇게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네. 막연한 추상적인 것을 네. 뭔가 구체적인 걸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내가 과연 그때 무슨 어떤 계획을 했더라? 네.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더라? 네. 그래 그런 그렇게 뭔가 확실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는 있지만 네. 뭐 아이디어를 적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것 좀 뭔가 해봐야겠다. 갑자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본다거나 어떤 책을 본다거나 하게 되면 메모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플랜으로 옮기는 작업도 심심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적는 만큼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가 사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작가님이 쓰신 책이 습관에 관한 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꿈은 크게 실천은 작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저희는 결과에만 뭔가를 치중하고 네. 결과만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은 네. 또 뭐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올바른 마인드, 네. 그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 처음부터 한 단씩 한 발짝 해왔던 그 노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대단한 사람들도 네. 그 작은 습관 에서부터 네.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책에서도 봤었었고 네. 직접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네. 경험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엄청나게 이루는 사람들도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해냈기 때문에 그 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작은 습관을 지켜오시면서 작가님 본인이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네. 과거보다 나은 오늘이 네. 일단 실현이 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네. 뭐 부자는 아니지만 네. 뭐 항상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고 또 풍족해지고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풍족한 네. 게 되어 있고요. 네. 뭐 행복감도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면은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성공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생에 한 방은 없습니다. 네. 저는 진짜 그거는 그렇게 인생 한 방으로 바뀐다면은 참 불공평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실천하는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네. 제가 했는 걸로 봐서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꼭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내가 했으니까 단상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 저도 그런 네. 말 할 줄 몰랐는데 네. 그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작가님 책을 보면은 정말 그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해볼 만한 목표들 이것들 다 하나하나 하시면서 목표 이뤄가는 과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과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어서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아 나도 뭔가 삶에 좀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러신 분들 작가님 해왔던 거 하나 둘씩 하다 보면은 작가님 좀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이 네. 행복함을 위해서. 네, 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